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입니다. 폭발 위험이 큰데도 핵발전소에서 수소를 감압하지 않은 채 충전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업을 담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묵살했다고 합니다. 하면 탈수록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한국체육대학교 비리. 이번에는 한체대 내 파벌들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분 나눠먹기를 하면서 무자격자들을 대거 교수로 임용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체대 비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체대 측은 잘못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소가 폭발했고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격납고를 손상시켰습니다. 결국 그 틈으로 방사능이 새어나가서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켰는데요. 이처럼 수소는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소송을 취재하던 중 심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수원 측이 핵발전에 쓰이는 수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 안전장치인 감압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동현 PD가 보도합니다. 울진원자력 2발전소. 핵발전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소가스가 필수적입니다. 발전소는 냉각제 등으로 사용하는 수소가스를 주기적으로 저장탱크에 채웁니다. 수소가스 운반 차량이 발전소로 들어가 플라스틱 재질의 호스를 이용해 탱크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수소를 다루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안전에 극도로 신경을 씁니다. 걸음도 신발만 끌어도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발하고 모든 걸 다 최고 이렇게 스파크 아니라는 신발로 갈아 신고 다니고 일단 그런 거를 조심하고 그리고 가스 충전소 들어갈 때는 몸에 있는 뭐 라이터나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수소 운반 차량의 가스통 압력은 높고 발전소의 수소 탱크 압력은 낮기 때문에 수소가스는 엄청난 속도로 호스를 통해 이동합니다. 연결 호스는 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호스가 터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호스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감압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자는 울진 2발전소에서는 감압 밸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압 밸브라고 있습니다. 그 고압에서 저압으로 낮춰가지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걸 제거시켜놓고 충전했죠. 이유는 어이없게도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감압 밸브를 제거하면 충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달고 이렇게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가 넘게 시간이 걸리더랍니다. 파손체에서 생각했는 게 감압밸브를 제거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감압밸브를 제거하면서 충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업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울진원전 2발전소에서 수소가스 충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6년 동안 감압밸브를 달고 충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럼 감압밸브 세팅은 몇 킬로예요? 감압밸브를 달아놓고 충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압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충진 작업할 때 단 한 번도 감압 밸브를 달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감압 밸브를 제거하고 충전하다 보니 호스가 고압의 수소가스 압력을 못 이겨 터지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계절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도망치거나 할 정신도 없고 연쇄적으로 빵빵빵 터지다 보니까 그 최고로 그러니까 한 번 충진할 때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한 다섯 개 터진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정도로 기억하세요? 한 10번 이상 터지죠. 한 번 터질 때 막 다섯 개씩 터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감압 밸브를 이용을 하면 그 압력 이하로 보내주기 때문에 라인이 터질 이유가 없는데 감압 밸브를 없애버리면 이쪽에 들어가는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 호수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터질 거예요. 핵발전소 가스 저장고 안에서 호스가 터져 수소 가스가 유출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기 중 수소 농도가 4%만 돼도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군산 수소가스 충전소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해 충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직사하고 충전장이 완파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울진 이발전소에는 수소 저장 탱크가 무려 92개나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정전기라든지 공기 중에 있는 그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이런 그 점화원이 만약에 있으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폭발을 하면 그 옆에 실린더도 또 같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다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사고로 갈 수가 있죠. 울진 핵발전소 측은 이에 대해 감압밸브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지금 설치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대답을 피합니다. 충전을 할 때 그 네. 이발전소에서 항상 감압밸브를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죠? 김태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뭐 정상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네. 저희가 지금 기자님한테 제가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네. 언론 홍보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팀에 공식적으로 문의했습니다. 확인해서 일단 전화드리면 되나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소 충전 작업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를 수소문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 동안 울진 이발전소에 수소를 납품한 운전기사는 충전 중에 감압밸브가 장착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거기 감압밸브가 있나요? 이용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장시가 안 돼가 있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는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 설비 쪽에 보면은 예, 그 밸브 옆에 보면 거기 있는 게 보여요. 보이고 이제 안 밖에 이제 인풋 쪽에 예, 인풋 쪽에 감압밸브가 장치가 달려야 되는데 거기는 이발전에는 안 달려 있었구나. 또한 수소 충전 작업을 담당했던 다른 복수의 작업자들도 울진발전소에서 적어도 2000년 초반부터 지난해 말까지 감압밸브를 제거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해왔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1년에 10번 정도 호수가 터지는 사고가 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언제 수소폭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사를 받을 때만 감압밸브를 설치하고 끝나면 다시 빼는 꼼수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오랜 설득 끝에 취재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를 김경래 기자가 담았습니다. 감압밸브는 수소가스 충전 작업에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감압밸브를 빼고 충전 작업을 하다가 호스가 터져 수소가스가 유출될 때마다 작업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터지면은 일을 하기가 싫어요. 일단은 터지고 난 다음에 작업도 안 되고 그러면 밖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죠. 살았다 싶은 상황이죠. 핵발전소 안에서 폭발 사고의 위험을 무시하고 작업시간 단축 등의 효율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수소저장고의 마지막 안전장치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안전장치죠. 감압밸브거든요.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이 감압밸브까지 제거된 상태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꼈죠.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 있고 이러니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같은 위험한 수소가스 충전 작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슨 가스 쪽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하는 일이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가 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수소가스 충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현장 관리 감독을 하는 한수원 직원은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왔어요. 바로 옆에요? 네, 처음에 왔다가 이게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그럼 한수원 직원이 그 이후에는 아는 거예요? 터지고 나서? 아니요, 맞죠. 맞는데 좀 멀리 대기하고 있죠. 멀리라면은? 100m? 100m 밖에. 6년간 충전 작업을 담당했던 이 작업자는 딱 한 번 감압밸브를 설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수소가스 충전 작업대가 아닌 내부 감사 때였습니다. 충전 작업을 느낀 적은 없고 예전에 감사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잠깐 장착한 적은 있어요. 감사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달아본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감사가 왔으니까 빨리 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감압밸브를? 네. 그때뿐이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다시 할 때 한수원 담당자는 감압밸브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달아놓고 있다가 이제 차량이 와가지고 충전을 그때 또 제가 또 우연히 제가 근무했는데 차량이 와서 다시 빼버렸죠. 관리자로 한수원 쪽에 반명이 와요.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네, 그래서 빼버렸죠. 문제 제기나 그런 건 안 하셨어요 그때? 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감압밸브를 달 수 없다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동파이프 설치 등 다른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한수원 측에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스가 터질 때마다 터진 호스를 교체하는 게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같이 라인을 다 바꿔야 될 게 아니냐.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라인으로 변경을 하자고 무차 얘기를 했었고 해준다 설계등이 들어간다 들어갔다 얘기만 들었지 아직까지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 핵발전소 측은 수소가스 충전 과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압밸브 부분은 제가 뭐 위험하다는 그런 인지를 네. 저기 뭐 보고받거나 네. 그 상태에서도 충전할 때도 가봤지만은 그런 상태를 사용하는 거는 뭐 어떻게 의견을 못 들어봤어요. 하지만 뉴스타파가 만난 복수의 작업자들은 수소를 충전한 과정에서 호스가 터지는 사고는 일상적으로 반복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스 같으면은 터지는 거는 좀 되죠. 사실 약간 믿기 힘든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시키면 시킨 대로 거기서 일하는 것밖에 없죠. 울진 핵발전소에서 적어도 10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는 위험천만한 방식의 수소 충전 작업. 작업 시간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어이없는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관행이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일 뿐입니다. 평소에 실제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거, 그게 이제 아차 사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한 30번 정도 하면 실제로 한번 진짜 사고가 일어나요. 튜브가 터져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인명피해도 안 나고 재산상 피해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잘 넘어갔다. 뭐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한번 진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이 제자들 논문을 베껴서 연구비를 횡령하고 의사 자격도 없는 교수들이 생체 검사를 하는 등의 비리들을 고발해왔는데요. 교수 채용도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총장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한체대 파벌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파벌의 무자격 후보자들을 대거 교수로 임용해 온 것입니다. 심지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켰다가 파면된 교수를 재임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체육대학교. 2014년도 박사학위 과정 연구계획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학 장공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체대 연구윤리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장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 부정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어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장고원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0년 통과된 장고원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장 교수가 한체대 교수로 임용된 것은 2005년 9월. 교수로 임명된 지 4년이나 지난 후에야 박사학위를 딴 겁니다. 한체대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5조는 임용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실기 분야와 특정 분야에서는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고원 교수가 임용된 태권도학과 전공 실기 담당은 반드시 박사학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즉 무자격자가 교수가 된 겁니다. 수상한 것은 이뿐 아닙니다. 장 교수가 이미 2003년에 연구 부정이 드러나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임용이 취소된 게 아니고요.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던 그 목록 중에 상대방이 저하고 경쟁되었던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해서 제가 직접 가서 교무처에서 제가 포기를 했던 겁니다. 예, 여하튼간에 네, 그 투자 의혹이 제기가 돼서 임용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임용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경쟁을 포기했지요, 제가요. 그러나 한체대는 이런 전력이 있고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을 2년 뒤에 교수로 채용한 겁니다. 그동안 해당 분야 교수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뒀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논문을 다시 썼지요. 그래서 2년 이상 걸렸지요. 네. 그러니까 한체대에서는 교수님 임용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린 거네요? 그건 제가 모르죠. 저를 기다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할 적엔 제가 처음에 냈을 때는 총장이 다른 총장이었고요. 네. 처음에 총장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됐었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뉴스타파는 한체대에서 정년 퇴직한 한 명예교수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빠따지러 온다 이 말이요. 네 거 하나 봐주고 저쪽 하나 받아주고. 총장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어? 지분으로 뽑았다 이거야. 총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쪽은 신규 교수 임용 시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에 응모한 서경화 교수. 심사위원회에서 1순위 후보로 추천됐지만 당시 김종욱 총장은 그를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총장은 이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교육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경화 교수는 총장 선거 당시 김 전 총장과 경쟁관계였던 안모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이후 김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안 교수 측 인물인 정영희 교수가 총장 대행을 하면서 서경화 교수는 체육학과 연구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분야의 1순위로 꼽혔던 서경화 교수가 2년도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분야의 교수로 임명된 것은 총장 선거 이후 농공행상의 결과물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탁 논문으로 교수에 임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생활무용학과에 임명된 백현순 교수. 2005년 한국체육학회지에 송동숭의 별신구춤 연구 논문을 발표한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그가 1986년 대한무용학회지에 게재한 동해 별신구춤 연구와 비교할 때 접속선만 바꾸고 갑줄을 아예 달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교수 임명에 격격 사유가 있었던 건 사실인가요? 왜 저희 한체대 교수님 카메라 이렇게... 찍지 마세요. 카메라 찍지 마세요. 카메라 찍지 마세요. 20년이나 지난 논문을 이중 게재한 이유는 뭘까? 한체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 규정에서 해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구 실적물 심사 시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제1 저자 이상의 논문이 100%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백 교수의 경우 교수 임용을 위해 연구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20년 전 논문을 재탕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체대 측은 백 교수를 징계 위에 회부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백 교수를 만났지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네. 다른 거를 다 그냥 그 학교 행정실에서 다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네, 다 제출할 거 했는데요. 제출.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논문 표절해서 제출한 건 맞는 건가요? 자녀를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교수가 재임용되기도 했습니다. 한체대 핸드볼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근 교수는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면서 1,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01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법적 시효가 만료된 직후인 2006년 재임용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종욱 전 총장을 찾았습니다. 그런 적이 아니 여보세요. 그냥 뒤지 마세요. 정영근 교수는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뇌물수수로 처벌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왜 다시 재임용하셨어요? 자격이 되니까 했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체 검사를 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비를 타내는 등 각종 연구 부정 행위로 얼룩진 한체대. 성동진 한체대 명예 교수는 국립대 교수로 임용되기 부적절한 사람들이 당당히 교수 자리를 꿰차면서 학교가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지입에 마음에 맞는 사람, 총장 선거에 적당히 협조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엉뚱한 전공자들 돌아갔고 이걸 가르치니까 교육과정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나온 학생들이 무슨 지도자가 돼.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뉴스타파가 8차례에 걸쳐 보도한 한체대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불법 생체검사, 연구비 부정수령 등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한체대 측은 잘못했다, 조치하겠다며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체대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나 감사하고도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 교육부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 국정감사장. 이 자리에선 한국체대의 총장 임용 문제부터 연구부정, 불법 생체검사까지 그동안 뉴스타파가 보도해온 한국체대 비리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초중고의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표절 여부를 중요시하고 또 국무교장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 국립대학에서 표절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 한체대는 역량이 없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날 국정감사에는 뉴스타파가 연구 부정 사례로 지목한 한국체대 정영희 총장 직무대행과 생체검사를 자행한 김창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영희 교수님, 예. 교수님 총장 직무대리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백보빈 학생 석사비 논문. 그다음에 직무대리님 논문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수치 하나까지 틀리지 않습니다. 결과도 똑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가 실시가 됐고 그 교육부 감사 처분 결과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면허로 수년간 불법 생체 검사를 자행해 충격을 준 김창근 교수는 불법인 줄 모르고 한 것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형법까지 전부 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수님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정당하다는 건가요? 연구 목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그 관련법은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었다는 걸 몰랐고요.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하면서 관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낸 세금으로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저희들은 낸 세금. 뉴스타파 보도 이후 교육부는 한체대 감사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한체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도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손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감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 하나도 지금 지적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사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처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감 준비 과정에서 한철의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부랴부랴 지금 감사관을 편성해서 내보낸 건데 그걸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나가 계시는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오는 11월이면 뉴스타파의 집중보도로 촉발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된 한국체대 윤리규정 그 위반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거고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논문 표절에 실험 데이터 조작은 물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불법 생체 검사와 임용 비리까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한체대가 엘리트 체육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왔을 때 해군은 76mm 함포와 40mm 함포를 연이어 발사하는 격파 사격을 시도했지만 두 함포가 모두 고장나는 바람에 교전이 중단됐습니다. 군의 무능이 국지전으로 갈 수 있었던 위기를 모면하게 했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나왔는데요. 요즘 우리 군의 무기나 장비들은 성한 게 뭐냐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것만 해도 북한 소총에 그대로 관통되는 특전사의 방탄복, 잠수함을 맞추지 못하는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 자석을 갖다 대면 발사되는 K-11 복합소총,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음파 탐지기를 단 통영함 등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35에 엔진 결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약을 서둘러 강행했습니다. 대당 1,200억 원, 무려 7조 3천억 원이나 드는 이 사업으로 엔진 결함이 있는 전투기를 들여온다면 아마도 사상 최악의 무기 구매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장난 무기로 군대를 무장시켜온 군피아들은 한편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매년 쓰는 국방비가 북한의 30배도 넘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군피아가 자신들의 비리로 우리 군의 전력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기막힌 생각까지 드는 현실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